두부 가열한 거 아니야? 그러면 효소 네 말대로 뭐 다 죽는 거 아니야? 최애 음료 중 하나가 두유인 거죠. 근데 첨가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케이지에 몰아넣은 닭들이 가둬놓고 그 스트레스 받는 닭이 낳은 알이나 이 질문도 채소 과일 얼마나 먹어야 되냐랑 똑같아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우리의 인체는 기본적으로 24시간을 8시간으로 해서 3대 주기로 나뉜다. 그래서 일단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섭취 주기다. 이때 먹는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먹었던 거를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동화 주기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다시 8시간 동안이 이때가 또 먹는 주기가 아니고, 아침을 꼭 먹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채소 과일이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언제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먹을 게 채소 과일밖에 없으면 언제 먹어요? 그냥 배고플 때 먹으면 되지. 식사 시간 때 먹으면 되죠. 대신에 뭐 공복에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과일 먹을 때 얘네들은 안에서 안 그래도 소화가 안 되는데 위에 과일은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몸 안에서 썩는단 말이에요. 부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논리를 가지고 갔다가 채소과일 같이 먹으면은 무슨 위산이 어떻네, 소화 효소가 어떻네, 서로서로 엮여가지고 소화가 안 되네, 그 사람 노벨상 받아야 돼요. 그 정도까지 의학 과학 기술이 발달했으면 암 치료 다 됩니다. 아무런 이상 없어요. 공복에 과일은 되도록이면은 식후가 아닌 디저트가 아닌 식전에, 그리고 과일과 채소로 배불리 드시면 밥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꼭 일주일에 하루는 해보시라. 그리고 점차 그거를 하루에서 이틀, 3일까지 늘려보시라. 이게 제가 말한 임금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마음껏 먹으면서 다이어트, 몸 건강해지고 체중도 감량되는 게 임금님의 다이어트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하셔도 되고 해보시고, 딱 빠르신 분들은 3일만 해도요 몸이 달라진 거 느끼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평균 2주 정도면 정말로 아 내가 여지껏 잘못 먹어왔구나 뭔가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몸에 좋은 음식이다. 왜? 가열을 했지만 인간이 오랫동안 진화해오면서 그렇게 먹도록 발견을 해낸 음식이 콩이에요. 서양도 콩을 많이 구워서 먹든지 볶아서 먹든지, 생으로는 안 먹게끔 음식 문화가 생긴 거는 뭐 딱딱한 것도 있지만 소화 흡수율이 삶았을 때, 익혔을 때 더 높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대 영양학에서 봤더니 뭐 콩에 플라보노이드가 많고 있죠. 그런 거 뭐 우리가 뭐 영양사 할 것도 아니고 어디 강연 다닐 것도 아니고 그거 왜 알아야 됩니까? 그죠? 원래 인류가 오래 먹으면 제일 좋은 음식이 콩이에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해줄 수 있는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 중에 콩이 그 비중이 높다 뿐이지 모든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모든 영양소가 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섭취를 더 할 수 있는 게 콩이어서 이거를 음식 문화로 발달한 게 두부인데, 아 그쵸, 두부. 일단은 국내에서 국산콩을 쓴 두부를 찾아 드셔야 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이 이제 응고제. 예전에는 이제 간수라 그래서 뭐 소금물에서 나온 물도 쓰고 바닷물을 쓴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마그네슘 계열 쪽으로 이제 화학 첨가제를 써서 응고시킨 경우가 많아요.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좋은 두부를 찾으니까 마트에 가면 나옵니다. 거기에 첨가제 안 넣은 두부들 뭐. 근데 응고제 부분이 참 안 쓴 두부 찾기는 어려워요. 근데 실제 있어요. 제가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렇게 전통 손두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몇몇 두부들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는 진짜로 전통 방식으로 화학 첨가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작업 하는 거죠. 대량 생산으로 하고 뭔가를 할 때는 화학 첨가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방부제, 보존제, 향미제, 그리고 이제 맛을 좋게 내려고 여러 각종을 넣는 거죠. 두부는 가열한 거 아니야? 그러면 효소 네 말대로 뭐 다 죽는 거 아니야? 자연의 섭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100% 반드시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연에서 오랫동안 우리가 음식 문화로 생긴 것들 중에는 거기에 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두부도 그 영역의 음식이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화학 응고제를 안 쓴 그러한 것들을 좀 손두부 좀 찾아서 드셔라. 그런데 돈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저도 최애 음료 중 하나가 두유인 거죠. 근데 첨가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두유 중에서도 이제 그래서 첨가제를 안 넣고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유전자 변형된 콩. 다 수입산 쓰는데 거의 국내산 콩 쓴다고 해서 그걸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이 대량 가공을 하는데. 왜? 이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유통 구조상. 저는 가급적이면 콩을 변형시킨 두부까지는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게 국산 콩으로 한 제품들을 먹으면 좋지만 두유는 이제 갈려서 변형이 되고 거기가 또 살균 멸균 과정을 거쳐요. 우유랑 똑같아요. 멸균을 해야 이거를 유통을 시키지. 어떻게 유통을 안 시키? 뭐다 상하는데 순식간에.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양소가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도 정 내가 선택지가 탄산음료랑 두유가 있다. 두유 드셔야죠. 그러니까 꼭 드시지 마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근데 이왕이면 선택지 중에 제일 좋은 거 찾고, 그 다음 안 되면 차선책으로 두유 찾고. 우유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우유는 이제 내가 안 좋은 걸 알아서 못 먹겠어. 그러면 두유 좋은 제품들을 찾아보시는데, 아, 그 마케팅이, 저조차도 이거는 성분 함량 봐도 아리까리할 때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음료도 집에서 그렇게 과일 주스 만드셔가지고 드셔라. 그게 가장 몸에는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계란은 저는 완전 비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에 들어가죠. 계란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계란 정말 많이 먹었고, 첫 번째는 유기농 계란 드셔야 돼요. 케이지에 몰아넣은 닭들이 똑같아요. 닭이든 돼지든 소든. 가둬놓고 그 스트레스 받는 닭이 낳은 알이나, 스트레스 받은 소에서 짜낸 젖이나, 스트레스 받은 소 고기를, 그 고기가 인간에게 좋을 리는 없어요. 첫 번째, 방목시킨. 와, 그래서 시골 텃밭이나 이런 데 풀어놓고 키운 애들은요, 계란이 진짜 뭐 타조알인 줄 알았어요. 쌀이에요, 심지어 무조건. 기본이 막 3개까지도 있어.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예요. 닭들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사료 안 먹고. 그러니까 목초를 먹는 소나 사료를 먹고 자란 소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진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영역까지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사형으로 키운 닭들이 낳은 유기농 계란을 가급적이면 드셔라. 그래서 많이 많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량화된 그런 케이지에서 나온 계란은 좀 피해서 후라이할 때 기름에 하지 말고 그냥 드셔라. 그렇게 방법을 추천드리고 가장 좋은 건 삶아서 드시면 좋아요. 삶아서. 네.